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을까요? 밖에선 깨울 수 없다.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나는 서방님을 깨우지 못했어. 그때 그 놈이 확실합니까? 옛날엔 박물 장수였어. 반짝이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건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. 사람들을 홀리는 게지. 서방님한테는 그게 호랑이였어. 그 놈이 보여주는 게 환상이 아닌 거예요? 환각이고 환청인 줄 알았지. 근데 신주야, 나는 봤어. 그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뼈와 살이 죄다 으스러지는 거. 어떡해. 일왕님, 일왕님 제발 일어나요. 일왕님, 일왕님. 어떡해. 그놈 이름이 뭡니까? 어둑신이.